예뻐. 사랑해. 저는 지금 일어났고 3월 4일 월요일 9시 22분입니다. 오늘 사랑이가 늦잠 자가지고 저도 같이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부터 김치볶음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도시락으로 싸서 빠르게 출근을 해보려고요. 맘마 먹을 거예요. 카메라. 카메라 저기도 있지. 카메라 저기도 있지. 아주 꿀렁 나왔어. 저거는 떡국떡. 다시 먹고. 쇼. 아이고, 예쁜 거 있어요. 자, 뜨거운 까딱까요. 드디어 출근합니다. 오늘 일 끝나고 자연드림 들려서 사랑이 거 장보할 거라서 요 까만 가방은 요즘 저의 최애 가방인데 오늘은 도시락 가방으로 쓰이고 있고 이 빨간 게 장바구니예요. 초보 운전을 뗍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에 다 왔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좀 심각하긴 한데 아 어떡하지? 제가 지금 사랑이 처음 걸음마 하던 날 찍은 그 걸음마 영상을 지금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날 진짜 너무 남편이랑 저랑 하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냥 두서없이 카메라를 킨 거예요. 그래서 뭐 카메라에 막 어떤 그런 설명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뜨악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하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 영상 못 쓰겠다. 이거 그냥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근데 너무 두서가 없어요 영상이. 저는 11시에 출근을 했는데 지금 2시 27분이거든요. 배가 계속 안 고픈 거예요. 아침에 떡국에 좀 떡을 많이 넣긴 했거든요. 또 밥을 계속 안 먹다가 2시 반이 되어서야 먹습니다. 아까 싸온 김복. 물은 이걸 먹어요. 사랑 있고 맨날 자연드림에서 사잖아요. 그래서 자연드림에서 이 물을 맨날 서비스로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물이 집에 엄청 이만큼 있거든요. 깜빡하고 숟가락을 안 가져와서 전에 육아 동지 언니가 여기 놀러 왔을 때 혹시 이거 필요하면 써 하고 이 일회용품들을 주고 가서 이렇게 유용하게 씁니다. 엄청 유용해요. 밥 먹을 때 원래 내남결 보는 맛에 빠졌었는데 내남결이 끝나가지고 볼 게 없어서 요즘 제가 짠한영 유튜브에 완전 빠져가지고 짠한영을 보고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간을 안 봤거든요. 이렇게 맛있어? 이분을 또 만나게 될 줄 몰랐는지.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일단 또 몰아본 적도 그걸 준비한 건데 또 혹시 이걸 근데 그거를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너무 배불러. 오늘 평소보다 약간 더 일찍 퇴근을 해서 갑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을 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랑이 거. 오늘은 사랑이 뭘 장 볼 거냐면 사실 사랑이가 지금 15개월인데도 이유식을 먹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유식을 돌 때쯤부터 졸업하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랑 똑같은데 거기서 간만 안 하거나 약하게 한 느낌의 유아식을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그동안 유아식을 거부했어서 아직까지도 죽 같은 이유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유식을 또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도전했던 그런 유아식들은 다 실패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한다고 해서 계속 이유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식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유아식 재료를 사러 갑니다. 근데 진짜 신기해요, 애기 먹이는 거. 이렇게까지 뿌듯할 수가 있지? 애기가 잘 먹으면? 짜란, 이렇게 장 보았어요. 유아식 하면서 처음으로 순두부도 먹여보려고 순두부도 샀거든요. 너무 많이 사서 어머니 더워. 그리고 여기 약간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지금 주차한 이 자리가 이거 어떻게 운전석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서 타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답니다. 이 자리가 기둥을 잘못 설치해가지고 운전석에서 내릴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 남편이 여기 주차장 올 때 이게 불편하다, 조심해라 이게 썼는데 제가 딱 이 자리에 당첨이 됐지 뭐예요? 아, 더워 더워. 장 다 보고 집으로 왔고 집에 와서 장 본 거 다 정리했고 전 소미 산책을 나갑니다. 아까는 청바지 입고 출근했었는데 청바지 입고 산책하면 너무 불편해서 추리닝 바지로 갈아입었거든요. 근데 이 추리닝 바지가 건조기를 하도 돌렸더니 거의 레깅스처럼 됐어요. 완전 그냥 레깅스예요, 레깅스. 날씨 많이 따뜻해지긴 했는데 아직 패딩 입어야 되는 사람. 아니, 날씨가 따뜻하니까 딱 사랑이만한 아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생각이 너무 나네. 내일 남편 쉬는 날인데 사랑이가 접종하는 날이란 말이죠. 접종하고는 못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소분했어요. 전쟁 같은 육아를 끝냈고 육퇴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얼이 빠져요. 암튼간 여러분, 제가 육퇴를 하고 나면 진짜 얼마나 빨리 최대한 1분 1초라도 침대에 눕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저의 육퇴 필수템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랍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4년 전쯤에 예전 집에 살 때 결혼하기 전에 그때 뷰티 디바이스에 꽂혀서 고가의 비싼 고성능 뷰티 디바이스들 사가지고 막 언박싱한 거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뷰티 디바이스의 맛을 알아서 좋다는 거 있으면 사모으고 출산하기 전까지도 꾸준히 계속 진짜 많이 쓰는 덕후였는데 육아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뷰티 디바이스를 못 썼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너무 간편하면서도 성능은 확실한 그런 뷰티 디바이스를 찾아가지고 바로 메디큐브의 부스터 프로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사실 메디큐브는 뷰티 디바이스 계에서 진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메디큐브에서 나왔던 그 유명템들, 부스터 힐러, 에어샷, EMS 더마샷, 이거를 하나로 합친 기기가 나온 거예요. 바로 부스터 프로. 그 세 가지를 합친 거에 더해서 미세 전류 기능까지 추가해서 올인원 디바이스. 요거 딱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특히나 더 좋았던 게 전용 젤이 필요 없고 그냥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 있죠.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서 저처럼 예민한 피부도 걱정 없이 쓸 수 있어가지고 완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육퇴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끝내고 싶다고. 그랬을 때 완전 제격인 디바이스예요, 얘가.
진짜 빠르게 끝내기 좋은 게 일단은 사용 방법이 엄청 직관적이에요. 얘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합쳐진 기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아 이거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나 육아하면서 쓰기 힘든데 손이 잘 안 갈 텐데 걱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직관적이고 그냥 빠르게 훌훌 할 수 있고 그렇게 빠르게 훌훌 하고 편하게 하는데도 효과가 보여요. 그래서 맨날 쓰는 거고 완전 중독적이야. 개미치우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전원을 켜서 권장되는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원을 켜서 에어샷 모드를 첫 번째로 해주면 되는데 이 에어샷 모드는 세안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수를 하고 올게요. 세수를 하고 이렇게 물기를 싹 닦아줍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샷 모드를 제일 처음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이 에어샷 모드 원리가 뭐냐면 피부에 미세호를 일시적으로 형성해줘서 각질이랑 모공에 도움이 되고 스킨케어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모공이랑 각질, 고민 부위에 얘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 너무 신기한 게 에어샷 모드 쓰고 나서 제가 각질 관리를 따로 안 해요. 각질 관리를 안 해도 각질 정리가 알아서 돼서 피부결이 달라진 게 보이고 각질 관리 안 해주면 화장할 때 뜨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스크럽이라던가 각질 제거해주는 팩 이런 거 따로 안 해도 돼서 오히려 좋은 거죠, 오히려. 제가 육퇴를 하고 나서도 하는 거에는 진짜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평소에 스킨케어 해주는 거랑 똑같이 스킨케어를 싹 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러 번 덧바르고 있는 요거는 메디큐브 슈퍼 시카 크림이거든요. 슈퍼 시카 크림. 이번에 메디큐브에서 같이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게 이 부스터 프로랑 궁합이 좋더라고요. 이게 시카 크림이어서 진정도 잘 되고 쿨링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스터 프로 써주면서 계속 덧바르면서 써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건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께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부스터 모드, 레벨 1. 그 다음에 부스터 모드를 써주면 되는데 부스터 모드는 그냥 이렇게 둥글게 돌리면서 해주면 되고 얘는 스킨케어 흡수를 도와주네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쓴 날하고 안 쓴 날하고 스킨케어 양 자체가 달라요. 그 정도로 얘를 쓰면 피부가 먹는 스킨케어가 훨씬 많은 거거든요. 스킨케어 흡수 도와주는 거니까 당연히 속건조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글로포레이션 기술로 미세호를 형성해가지고 그 스킨케어의 유효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겉에만 화장품이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속까지 쏙쏙 넣어주는 거죠. 왜 스킨케어 제품 중에 뭐 기능성 제품 있는 스킨케어 있잖아요. 안티에이징이라던가 이런 거 쓰면은 그 스킨케어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의 효과가 내 피부에 조금이라도 더 잘 적용이 되길 바라잖아요. 딱 이 부스터 모드가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2 minutes passed. 이렇게 그리고 음성으로 계속 몇 분 지났다 알려주고 그 다음 모드도 알려주고 이래서 얘만 저는 따라가면 돼요. 이 안내 음성만 따라가면은 정말 직관적으로 사용이 쉽답니다. 마이크로커런트 모드 레벨 1. 그 다음은 마이크로 모드 미세 전류 모드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드예요. 왜냐면 이게 눈가, 팔자, 이마 주름, 처진 턱살처럼 꺼진 피부나 탄력 저하가 고민되는 부위에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탄력이랑 꺼진 피부에 도움을 주는 모드예요. 저는 이 모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유일하게 강도를 최고 강도로 써요. 레벨 4, 레벨 5. 레벨 5까지 있거든요. 최고 강도로 써요, 저는 이거를. 제 가장 큰 피부 고민이 바로 꺼진 피부랑 탄력이거든요, 탄력.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고 높은 강도로 하루에 두세 번 해주거든요. 이 모드만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꼭 두 번, 세 번 해줘요. 근데 그래도 자극이 안 간다요? 이 느끼는 자극의 정도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예민한 피부인데도 그렇게 써도 피부에 자극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미세 전류가 꽤 세게 피부를 탁탁 때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프진 않아요. 진짜 신기하게 아프진 않아요. 오히려 쓰다 보면 시원한 느낌마저 드는 저 이런 뷰티 디바이스들 아픈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아프면 절대 못 쓰는 완전 그런 쫄보예요, 쫄보. 활자제 여러분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해줘요, 저는. 이 모드가 마이크로 볼륨아이징 기술로 이 미세 전류를 통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이라서 안티에이징 제품이랑 같이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더마샨 모드입니다. 윤곽 케어를 해주는 모드인데 늘어지거나 뭉친 근육을 자극해서 탄력을 잡아주는 중주파 EMS를 적용한 탄력 케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경락 받을 때 뭉친 근육의 피로를 풀어줘서 탄력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자세히 보면은 턱 근육이 비대칭이 좀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 더마샨 모드를 엄청 열심히 해줬더니 턱 근육 비대칭이 좀 맞춰지기는 했는데 왼쪽 턱이 오른쪽 턱보다 밑으로 좀 더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한 이쯤에 있고 얘는 한 이쯤에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더마샨 모드를 왼쪽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쫙 올라붙으면서 근육 비대칭이 맞춰지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육 자극이 잘 오는 부위에서 1, 2초간 좀 더 머물러주면 더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 시원해. 오빠도 턱 근육 아플 때 이거 해봐봐. 근육을 풀어줘. 근데 이거 엄청 세, 오빠. 오빠 해보면 깜짝 놀랄 거야. 우리 옛날에 샀던 그 턱 근육 풀어주는 막 기계들 샀었잖아. 제가 턱 근육이 잘 뭉쳐가지고 딱딱한 거 씹는 거 좋아해서 그 턱 근육 풀어주는 기계도 막 샀었어요. 여기 붙여서 쓰는 거. 근데 얘가 더 잘 풀어줘. 세션 컴플리트. 완성. 비대칭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쪽 턱 여기 있고 아까는 이쪽 턱이 한 이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리로 올라갔어요, 근육이. 짠! 이렇게 부스터 프로의 모든 기능을 다 끝낸 저의 피부 상태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제가 육퇴하고 그 소중한 시간에 얘를 필수로 써줄 만큼 너무너무 저한테 소중한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될 정도로 피부가 좋아진 게 느껴지고 간편하고 재밌어서 계속 쓰게 된다. 그리고 메디큐브에서 기획전을 3일 동안 준비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두도록 할게요. 할인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부스터 프로 본품을 증정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참고해주세요. 아직 후숙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알룰로스를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전 요즘 또 키위를 먹습니다. 왜냐면 제 변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유기농 키위예요, 무려. 사랑이 먹이려고 산 키위라서 사랑이도 변비일 때 키위 먹어요. 이런 거 엄청 잘 넣더라고. 그 사랑이 먹이다가 남아가지고 덕분에 저도 좋은 키위 먹어요. 사랑이 목욕시키고 나서 온몸에 맨날 로션을 바르잖아. 아기 피부가 진짜 진짜 부드럽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사랑이 발바닥이 되게 고칠고칠한 거야. 얘가 뭐 잘못 먹었나? 뭐 올라올라 그러나 피부에? 뭐 안 맞는 거 먹었나?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보습을 잔뜩 해줘야겠다고 보습을 집중적으로 거기 해줬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왜 그런 건지 알아? 걸어서? 걷기 시작해서 그런 거야. 맞지? 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걷지를 않으니까 발바닥이 똑같이 진짜 엄청 부드러웠던 건데 아 이거 걷기 시작하면서 약간 굳은 살? 그런... 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빨리 그렇게 되네. 응. 그 부드러운 태어나서 그러니까 마지막 부드러운 발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그 발바닥이 태어나서 마지막 부드러운 발바닥이었던 거야. 나 한 3일 전에 발바닥이 뽀뽀할 때마다 괜찮았는데. 아직도 엄청 부드럽지. 근데 전에 비해서 거칠어졌다 이거지. 로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더 느껴지는구나. 비닐 통해서 만져보면은 낯잘력이 거의 없잖아. 그래서 더 이렇게 차 표면에 묻은 오두두두한 게 더 다시 엄청 잘 느껴져. 동검체로. 내일은 사랑이 접종을 하러 갑니다. 사랑이는 항상 접종률 그렇게 없었어. 한 번도 막 고생한 적은 없어. 퇴퇴해야 돼, 퇴퇴. 머피의 법칙이 있거든요. 입방정을 하면 안 돼요. 접종 때마다 좀 그래도 긴장되긴 해. 아플까 봐. 그치, 걱정되지. 그리고 사랑이가 병원을 기억해, 애가. 병원을 기억해가지고 병원만 가면 너무 울어서 병원 놀이 세트 그때 산 걸로 병원 놀이를 진짜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청진기만 해도 울었어요. 집에서 그냥 제가 청진기만 해줘도 애가 병원 생각해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그 병원 놀이 세트를 못 놀아줬어요. 그거를. 근데 계속 눈에 보이는 데 놓고 계속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병원 놀이 세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맨날 놀아준단 말이에요. 구독자님께서 달아주셨잖아. 뭐지? 트위티님 얘기 듣고 병원 놀이 세트 사서 집에서 역할을 열심히 해줬더니 원래는 병원만 가면 엄청 많이 우는 애기였는데 이제는 병원 가서 하나도 안 울어가지고 선생님이 귀지까지 빼주셨다고. 아 진짜? 어. 진료 본 내내 한 번도 안 울었대. 근데 그게 내가 산 병원 놀이 세트가 아니라 콩순이래. 콩순이 다시 살까? 아까 내가 콩순이 좀 마음에 들었잖아.
꽁순이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나 봐요. 아니, 제가 산 거 사지 마시고 꽁순이를 사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산 거는 극 사실주의예요. 귀엽진 않고. 지금 이거를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요. 오빠랑 대화하다가 급 주문해버리기. 콩순이, 말하는 팽이야, 청진기, 병원놀이 세트. 근데 로켓은 안 돼요. 샀어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병원 갑니다. 접종 맞으러 가요. 근데 이제 접종이 너무 여러 개여가지고 오늘은 뭘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 접종 수차 가져왔어? 수차? 아 맞다, 안 가져왔다. 다녀올게요. 밥? 밥? 밥 먹고 싶어? 점심 안 먹고 와가지고 배고픈가 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답니다. 병원을 갔다 왔는데 접종을 못했어요. 사랑이가 감기래요, 감기. 사랑이 하나도 안 아파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도 부어있고 콧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밥도 엄청 잘 먹고 요즘 잠도 엄청 잘 자거든요. 엄청 잘 놀아요. 그리고 엄청 잘 놀아요. 저 코뇨 아픈지 몰랐는데 감기에 걸려있어서 접종 오늘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열이 좀 높더라고. 그래서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왔는데 일단 아기가 힘들어하면 먹이고 지금처럼 이 정도면 먹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약은 처방해왔고 3일 뒤에 다시 와서 접종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도 증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엊그제 결혼식을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오빠 사랑이 자는데 어떡해? 깨워야지. 깨워야지. 지금 자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자면 안 돼. 일어날까 우리?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뭐 완전 두부가 됐는데? 꼬마야 꼬마야 뭐 아니야 잠깐만 이 노래하면 일어나. 뭐 봐봐.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안 일어나네.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해. 큰일났다. 아니 그동안 차에서 우리 사랑이 자면 엄청 조용히 말하고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는 애를 우리 혼자 섀도우 복싱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안녕하세요. 오빠 애기 깨우는 꿀팁 같은 거 없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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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 좀 대패 먹어야 맛있겠네. 주세요 해. 주세요. 자, 아니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해야죠. 주세요. 자 여기요. 야. 그 가지고 싶었어. 맘마를 잘 먹는 예쁜 아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 저요 해야지. 저요 해야죠. 아, 아 여기 있어요. 아기 어디 있어? 아기. 아기. 아기 아기가 너기 있지. 이제 사랑이 재울 건데 여기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찍어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쿠시노에 매트리스를 안 깔고 토퍼를 깔았잖아요. 근데 토퍼는 높이가 낮아서 브라켓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쿠션을 이렇게 둘렀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추천. 너무 좋아요. 사랑이는 보조기하고 낮잠 잡니다. 낮잠 밤잠 둘 다 잘 때는 무조건 저렇게 보조기를 꼭 차요. 저희 둘 다 보조기 채우기의 선수가 됐답니다. 근데 오빠랑 나랑 약간 채우는 방법이 달라. 난 처음부터 끼우고 눕히잖아. 오빠는 눕힌 채로 끼우고. 아주 사소하게 잤네. 잘 자. 네? 이거 주세요. 빠이빠이. 잘 자.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아, 옳지. 고마워. 아빠도 뽀뽀. 아빠도 뽀뽀. 아빠는 되게 망설인다? 엄마도 뽀뽀. 사랑해. 사랑해. 잘 자. 이따 만나요. 이제 사랑이 저녁 먹을 시간이라서 저녁을 해줄 건데 이거 어제 산 치맛살이거든요. 제가 어제 사온 치맛살. 소고기 중에서 이게 제일 기름기가 적어 보여서 구이용 중에서 이걸 샀는데 사랑이가 어제 이거를 진짜 미친 듯이 잘 먹는 거예요. 진짜 오빠가 그걸 봐야 돼 진짜. 브로콜리, 오트밀, 비타민 채소, 양파랑 계란물 섞은 거.
그리고 이건 장어인데 얼음 먹을 거. 저희 오늘 저녁입니다. 코스트코 장어인데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딸려오는 양념. 애기 고기는 현미유를 살짝 두르고 진짜 살짝만 약불에다가 싹 굽습니다. 30g이에요 이거 고기야 고기. 고기 고기 무쇠팬했다 지금. 아 어제 무쇠팬했는데 내가 왜 이걸 꺼냈지 참. 근데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안 되는 건 아닌데 더 무쇠팬이 더 좋아. 맞아 맞아. 고기 먹을 거예요? 어? 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게 먹냐? 그렇죠? 너무 맛있잖아요. 밥. 밥. 응, 밥. 이렇게. 어휴, 잠깐만. 오빠, 오빠. 엄마가 이따가 내일은 잘라줄게. 너무, 잘 너무 웃기다. 응 내일은 잘 고기 고기 먹어요. 고기 사랑해. 고기 사랑해. 아 예 아마 간 하나도 안 한 거잖아 그치? 어어어 어. 근데 이렇게 맛있을까? 근데 내가 간 안 한 고기 먹어봤는데 살짝 고기에서 그 고유의 짠맛이 좀 나. 우리가 그 소금 짠맛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그거는 밥. 밥. 오, 밥. 맞았어. 밥. 응. 밥. 밥을. 아빠 줄 거예요? 아빠 줄 거예요?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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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한테 달래. 엄마한테 달래. 아빠한테 주고서. 자 여기요. 여기요. 어우 예뻐라. 사랑이가 어른 젓가락을 너무 좋아해서 애기 거 안 주고 어른 젓가락 여기 올려둔 거예요. 짜란 오늘의 저녁이에요. 남편이랑 교대로 먹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코스트코 장어구이랑 그리고 이거 초생강 집에서 직접 만든 초생강이에요. 이것도 직접 만든 깻잎 직접 만든 무쌈 그리고 부대찌개랑 같이 먹습니다. 이거 아까 병원 다녀온 짐인데 아직도 정리 못한 거 약처방 받아온 건데 안에 튤립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가지고 얼른 먹을 거예요. 깻잎에 무쌈에 장어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장어 이거예요 이거.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초생강. 하모니카 해봐. 하모니카? 아빠 하모니카다. 손가락에 하나만 쥐어줘도 그건 반복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하는게 그게 자기 너무 하찮으면서도 너무 웃긴 포인트야. 그러니까 엄청 귀엽지. 그게 자기 양손을 이렇게 쓰는게 지금 6대 다 했고 지금 12시인데 남편이랑 지금 헤어지기 직전이에요. 헤어지기 직전에 항상 이렇게 끝까지 수다를 떤답니다. 이 시간 너무 아깝고 소중해가지고. 아, 또 무슨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지? 빨리 생각해내야 돼. 낮 시간 동안 못 보는 날들이 좀 있잖아. 응. 한 이틀 만에 일을 봤는데, 3일 만에 일을 봤는데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잘 잤어?
엄마. 오, 오늘도 늦잠 잤네. 꽁. 수면 양말 신었지? 양말 신었지, 어제? 응. 어제 살짝 미열이 있어가지고 열 있을 때 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양말을 신겨서 재웠거든요. 그때 일어나자마자 양말한테 뽀뽀하네. 양말 어딨어? 응. 양말 뽀뽀. 아, 예뻐요. 아이, 엄마도 뽀뽀할 거야? 아, 엄마한테도 뽀뽀해주는 거야. 엄마, 엄마 뽀뽀. 뽀뽀. 아, 그 예뻐요. 뽀뽀. 바지 어딨어, 바지. 어, 그게 바지야. 맞았어, 바지. 여보세요, 한번 체크해봅시다요. 어, 정상이에요. 36.6도. 쉬가 하나도 안 샜어요. 요즘에 쉬가 너무 새는 거예요, 기저귀가. 진짜 옷이 흠뻑 다 여기까지 막 이렇게 젖을 정도로 쉬가 새가지고 기저귀 단계를 바꿀 땐가 해서 4단계 원래 썼거든요. 4단계에서 5단계로 바꿨더니 하나도 안 새요. 단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기저귀가 샌다면 한번 단계를 바꿔보세요. 어제 살짝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목욕을 안 시켰거든요. 목욕을 안에서 꼼꼼하게 닦아줘요. 삐삐 여보세요 했어? 삐삐. 어 삐삐 했어. 다 됐어요. 컬리가 도착해서 언박싱을 하려고요. 슈퍼 곡물 샐러드라는 게 있길래 사봤어요. 사무실 가서 먹으려고요. 뭔가 다이어트 식단인 것 같은데 제가 곡물이 들어간 샐러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카몰리를 한번 사봤거든요. 저 과카몰리에 빵 발라먹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만들 시간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걸 사봤답니다. 근데 좀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과카몰리 토스트 해먹어야지. 하늘진님 과카몰리 토스트 레시피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먹으려고요. 나머지는 생리대 샀어요. 생리가 갑자기 터졌는데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중형 오버나이트 대형 전자레인지로 수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과연 될까요? 이거는 자연드림 식빵 얼려놓은 거. 항상 많이 사면 식빵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 2분 했더니 됐어요. 2분. 앉으면 돼. 키 먹자. 다시 앉아서. 오, 의자에 앉았어. 그거 먹어볼래? 그저 한번 보여. 폴짝. 폴짝. 여기도 카메라 있지? 키위. 에이, 맛있어. 에이, 키위 후숙이 안 돼서 엄청 신데 잘 먹네. 또 줄게요. 키, 카메라, 카메라 사랑해 할 거야? 카메라 사랑해. 사랑해. 어, 뽀뽀는 지지야. 카메라 뽀뽀하려 그랬어. 뽀뽀는 카메라는 지지예요. 딸기 어딨어? 딸기.
오, 맞았어. 포도 어딨어? 맞았어요. 수박 어딨어? 오, 맞았어. 브로콜리 어딨어? 브로콜리가 어딨지? 엄마 알려주세요. 오, 오, 맞았어. 오, 정답이에요. 지난번에 큐브 재료 사왔던 거 만들어서 다 이렇게 얼려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파통에 옮겨주는 작업하고 출근하려고요. 브로콜리 3송이. 새송이, 닭고기, 청경채, 소고기, 소. 출근합니다. 오늘 저의 출근 룩이에요. 이 가방은 제드랩팹에서 노출 의무 없는 제품 제공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서 최애백이 됐어요. 출근했다가 이따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백화점도 들리고 일도 하고 그럴 거예요. 사랑이는 다행히 열이 떨어졌어요. 완전 36도로 정상으로 돌아왔고 목도 붓고 콧물도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아파하더라고요. 밥도 잘 먹고 밥을 엄청 잘 먹어요 요즘.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온 약을 안 먹였어요. 아까 만들어 먹은 과카몰리 토스트는 완전 실패했어요. 일단 소금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너무 짰고 수란보다 저는 계란후라이 그냥 올리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카몰리 맛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만든 과카몰리의 맛은 절대 아니었어요. 집에서 만든 건 양파도 막 다져서 넣고 토마토도 다져서 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 맛있는데 제가 산 그 과카몰리 그 소스는 딱 그냥 아보카도 맛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카몰리는 그냥 아보카도라 치고 제가 집에서 만드는 것처럼 거기다가 토마토랑 양파랑 후추 이렇게 다져서 넣으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완전 맛있게 먹었던 그 과카몰리랑 맛이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님도 드셨는데 그 소스가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프리미어가 너무 오류가 너무 많아요. 중간에 너무 끊겨서 계속 중간에 꺼지고. 저는 오늘도 2시 39분에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 먹은 게 아까 그 과카몰리 토스트가 다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아까 컬리에서 주문한 이 곡물 샐러드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것만 먹으면 근데 끼니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시켰어요. 너무 배고파. 이렇게 먹을 거예요. 아까 산 컬리 곡물 샐러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에그 이레니. 이거는 에그 이레니. 에그 이레를 왜 발음이 안 되지? 이건 에그인 헬인데 제가 여기 에그인 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치테 파스타라는 곳인데 여기 에그인 헬이 맛있는데 이것만 먹으면 부족해요.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빵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디카페인으로 시켰습니다. 오늘도 짠한 영을 보면서 먹을 거예요. 내 남결을 다시 볼까 하다가 좀 더 잊혀져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소스다. 막 엄청 제 입맛엔 좀 싱거워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너무 일만하고 이 들어보니까 춤추고 얘기하니까 호출력. 이런 거 사실. 아니 이 샐러드가 저는 약간 포케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너무 좀 그래가지고 한번 에그 이렌에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너무 맛있다.
전 다 먹고 편집을 조금 더 하다가 시간이 또 촉박해져가지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백화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빨리 백화점 갔다가 집에 가서 오늘 사랑이 계란국 한번 끓여줘 볼 거거든요. 지금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백화점을 제가 왜 가는 거냐면 선물을 사러 간답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선물들을 잠옷을 생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왜 남편 생일날 백화점 갔었잖아요. 그때 사랑이 민크뮤에서 옷 왕창 드레스 사왔잖아요. 구두랑 그때 봐둔 잠옷이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영에도 살 거 있어서 올리브영까지 들렸다가 집으로 꼬리 날 거예요.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서 왔습니다. 근데 올리브영은 못 들렸어요. 지금 제가 여기 주차를 잘못한 거예요. 백화점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호텔에다 주차를 한 거예요. 거의 한 20분은 걸은 것 같아요. 왕복 한 30-40분? 그래서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올리브영은 다음에. 요거는 잠옷인데 엄마랑 아빠랑 애기 세 가족이서 입을 수 있는 커플, 애기까지 한 커플 잠옷이에요. 보통 부부 커플 잠옷은 있는데 애기까지 입을 수 있는 커플 잠옷은 잘 없잖아요. 내일 만나는 분이 애기가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자, 이제 집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국이야, 국. 계란국. 아이, 맛있어. 한 번 더 줄까? 계란국. 저는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게 닭고기 육수랑 소고기 육수로 한 거라서 간 하나도 안 했는데 저는 이거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순두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초당 순두부 맛도 나고. 고기 맛있어. 위. 위. 엄마를 그렇게 따라했어, 정확하게. 위. 그 다음 날이 되었고 오늘 드디어 어제 제가 선물 산 그 선물을 받을 주인공이래. 아무튼 그분을 만나러 간 날인데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을 다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을 오늘 또 해야 돼가지고 출근을 했다가 일을 좀 하다가 만나러 강남역으로 갈 거라서 사무실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갈 준비할 준비물들을 지금 챙기고 있어요. 아, 올리브영이 좀 들릴걸. 옷도 그냥 추리닝 입고 출근했다가 사무실에서 갈아입으려고요. 지금 일단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어제 산 선물 꼭 챙겨가고 가발도 안 쓰고 갈 거라서 가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 약속 시간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은데 준비를 먼저 싹 다 해놓고 일을 하려고요. 혹시 모르니까. 아니 오늘 날씨가 무슨 난리예요, 난리. 갑자기 해가 쨍 했다가 갑자기 비 내리고. 짠.
준비하고 편집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오늘 바로 저한테 그 직접 뜬 보넷 선물해 주셨던 우엉님 만나러 가요. 우엉님. 아, 쑥스러워. 카페 먼저 도착했어요. 요런 카페예요. 오,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켰어요. 우엉님입니다. 저도 약간 지금이 뭔가 좀 중요한 시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저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요. 선물 주셨어요. 저는 편한 옷으로 얼른 갈아입고 이렇게 변신을 했답니다.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선물 받은 거 아 이따가 남편한테 자랑해야겠다. 추워. 너무 추위에 떨다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옷이란 옷은 다 껴입었어요. 여기도 있고 가디건도 껴입고 지금 메모리 카드가 여기 꽂혀 있었다. 이거 선물해 주셨어. 아 받은 거야? 난 여보가 준다고 했다고 깜빡하고 온 거 아니야? 깜빡하고 놓고 간 줄 알았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슈슈앵크라라고 여자 애기요. 진짜 이쁜 브랜드인데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알고 있어서 아 여기서 언제 한번 사야겠다 했는데 딱 여기 거를 선물해 주신 거야. 근데 열어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이런 화이트 가디건이라서 진짜 뭐지? 가디건이 활용성이 높고 그리고 컬러도 이런 계열이 활용성이 좋더라고. 이거 이쁘다. 이쁘지? 응. 완전 이런 소녀소녀한 감성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른 듯한 취향. 아 그리고 이것도 같이 사주셨어. 나 이런 꿀템인지 처음 알았다. 짠 오빠도 이거 무슨 템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 짠 이렇게만 봤을 때 무슨 템인지 감이 오겠어? 이게 어떤 꿀템? 육아 꿀템인지? 물감? 약통?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애기들한테 이제 치즈 찢어서 주거든. 네. 치즈 엄청 좋아하잖아 사랑이. 근데 네. 사랑이는 한 번도 생치즈를 안 먹여줬어요. 근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주기 번거롭기도 하고 예쁘게 잘라서 주면 좋잖아. 그래서 치즈 여기다 놓고 이렇게 꾹 찍어서 이 모양대로 치즈가 잘라지는 거야. 아 귀엽네. 토끼 귀엽네. 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블루보틀을 봤거든 우리가. 근데 블루보틀에서 우엉님이랑 나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팬이라고 서비스를 주셨어. 아이스크림을. 아 진짜? 그리고 이 젤리까지 주셨어. 직원분께서 그러니까 알아봐 주신 거야. 근데 나 그냥 영수증인 줄 알았는데 여기 편지 써서 주셨구나. 지금 봤어 이거는. 역삼 블루보틀. 역삼 블루보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알아보라고 쪽지 AO라고 적어주셨네. 뒷면에. 응 봤어. 바로 사랑이 거. 짜라란. 뉴 장난감. 사랑이가 청소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전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사랑이가. 그래서 청소기 장난감을 산 거예요. 이것도 있어. 나 진짜? 그림에. 대박. 치즈도 있어. 뭐야 이 구성품. 끊임없이 나오는 이 구성품들. 헤드 1, 헤드 2, 헤드 3. 이건 창틀 청소하는 거. 다이슨 느낌 난다. 약간 그런 느낌 보면. 여기 뽀로로가 그려져 있고 온오프 버튼이 있고 진짜 다이슨처럼 여기 누르면 청소되는 건가 봐. 한번. 진짜 다이슨처럼 이렇게 거치대가 있는. 그 다음 택배. 왔어. 그때 산. 그때 산 그거 왔어요. 와. 쿠팡이 더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콩순이. 콩순이 병원요리 세트 샀습니다. 사랑이 이번에 병원 갔잖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산 병원요리 세트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 펭귄
펭귄이 그렇게 귀엽대요. 이 펭귄이. 난 펭귄이 털 길복실인 줄 알았더니. 아, 이것도 제가 후기를 얘기 드릴게요. 역시 공순이는 공순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이 구성만에 콩순이가 없네. 어? 짜잔, 택배가 하나 더 있었네요. 애기 거울을 거실 벽 한켠에다가 붙여줬더니 맨날 그 거울 보러 가고 자기 얼굴 확인하고 머리 떼주면 그 거울에서 막 거울 보면서 막 거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편이 그게 얼굴만 보이는 좀 작은 거울이거든요. 저거 말고 전신 다 보이는 거울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 거 사주자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애기용 안전 거울이 종류가 좀 나오는데 사랑이가 타요를 좋아하고 자동차를 좋아하잖아? 타요 거울을 샀어. 그리고 이게 키를 잴 수가 있더라고. 응. 키 재는 게 있고. 잠깐만, 이게 키 재는 게 근데 0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아니네. 응?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응. 5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0, 이걸 바닥에 두면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바닥은 여기서부터 50인데 여기가 60이야? 여기서부터 여기 10이잖아. 응. 요것도 10이지. 그러니까 여기 40cm 높이에 달아야 이게 맞는 거지. 아... 뭘 하나 더? 이게 불만이시겠다. 네, 이것도 좋은데 타요 좋아할 것 같은데. 남편의 불만 1. 여기 키 재는 게 있는데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40cm를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키를 잴 수가 있어. 있다. 그러니까 좀 부정확하다. 그 두 번째, 이 거울이 좀 작기 때문에 완전 다 전신 안 보인다. 막 발끝까지. 그렇지. 저희는 육아하면서 엄청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부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둘 다 티 모먼트가 됐어요. 이럴 땐 티 모먼트. 하지만 타요는 귀엽다. 그건 만족이야. 귀엽다. 어, 타요를 좋아해서. 우리가 타요 좋아해. 육아하면서 저는 막 전에는 거실에 두는 거 산다고 하면 무조건 화이트 톤, 무조건 이쁜 거, 무조건 감성적인 이런 거였잖아요. 육아하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기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 있는 거. 거기다 약간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이런 걸 따지게 된다니까요. 테두리가 이렇게 다 뭉실뭉실하잖아. 어, 이게 안전 거, 애기용으로 나온 테두리가 그건 참 마음에 들어. 이게 그 후기에 그게 많았어요. 다 뭉실뭉실 말랑말랑해서 엄청 안전해서 좋다고. 이거 막 애기가 이걸 떼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닌대. 그래도 안전해서 좋다고.